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3월 25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귀한
모든 예배 안에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신나시 주님의 부르심 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아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당신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인사 안 하시고 한숨 쉬시는 분이 계시는데 외모와 상관없이 정말 능력과 상관없이 저희를 가장 존귀하게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영상 닮은 세상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다네.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존귀한, 너는 존귀한 자라. 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청년의 시절에 다른 것을 담는 게 아니라 정말 저의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절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안에 힘을 든 그리스도를 심어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말씀 전해주실 정우주 담임 목사님을 위해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